상구당구 강상구입니다. 저번 시간에 키스를 빼는 법, 어떤 접점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접점을 이용해서 키스를 내는 거예요. 물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. 같은 방법이에요. 공을 맞추느냐 피하느냐 그 차이에 있을 뿐인 거죠. 지금 보시는 포지션에서는 흰 공 수구로 딱히 해결할 만한 배치가 없어요. 그랬을 때 탑랭커들 게임이라든지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. 흰 공 수구로 빨간 공을 옆돌려 치기를 할 거예요. 그러면서 빨간 공이 이 노란 공을 코너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겠죠. 보통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키스는 키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면서 확률을 키워주는 어떤 그런 배치가 기본적으로 많이 보여졌을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이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두껍게 치거나 왼쪽을 치게 된다면 코너를 벗어나 버리겠죠. 심지어는 코너를 가기는커녕 이쪽으로 튀어나와 버리겠죠. 그러면서 키스에 의한 내공 수구의 움직임은 코너로 아주 힘없이 맥없이 그냥 이동하는 것을 겪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때 접점 훈련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이 노란 공의 앞쪽 부분을 키스를 이용하여 노란 공을 정확히 코너 지점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. 자, 접점에 의해서 제가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. 네, 보신 것처럼 접점에 이제 잘 보이게 되고 접점에 눈을 뜨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근거리에 있는 이목적부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컨트롤이 가능해져요. 그럼으로써 멋지게 키스샷을 성공하고 박수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멋진 난공풀이 꼭 성공해 보시기 바랍니다.